학자들은 이동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화장실도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네, 눌러보시죠. 네. 제법 길어요. 네. 아, 매일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너무 좋아요. 좋겠다. 감동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저 울산 앞바다에 파도가 같이 그냥 감동의 물결이 치고 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저는 지금 울산에 와 있어요. 제가 중남미를 거쳐서 칠레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그리고 어제 조용히 예, 제 구독자님들이세요. 아니, 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저는 지금 울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칠레에서부터 그 전부터 힘들었을 때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댓글로 응원을 해주신 분이 우리 제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정현종님인데, 그분을 뵙기 위해서 제가 울산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용조입니다. 제가 이 울산 북구 강동 해변가에 살고 있고요. 마침 이제 곽도영님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하고 만들고 제가 열심히 구독하고 또 좋아하고 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직접 또 뵙고 또 단양에서도 이제 모임을 갖고 또 부산을 거쳐서 이제 울산으로 왔는데, 울산에서도 여기서 캠퍼들이 모여서 1박을 했습니다 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특별하게 여기를 오게 된 이유는 그때 단양에서 모임했을 때 울산에서 바쁘신 와중에 울산에서 단양을 저를 보기 위해서 20분, 30분 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로 오셨다가 저만 그 잠깐 시간 보고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또 보답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현준. 네. 예, 그렇습니다. 저 뒤에도 제 배경으로 구독자님들. 예. 아주 감사하신 분들이에요. 저를 아주 많이 아껴주시는 구독자님들. 아, 우리 정현준님 말씀 잘 하시죠? 아니요. 왜냐하면 말씀 되게 잘 하시는데, 그 전에 KBS 여기 울산, 부산, 창원에서 아나운서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 영상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터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연스럽고 또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 만든 내용을 제가 정말 구독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독하면서 정말 곽도영님을 좋아하게 되고 생활을 좋아하게 되고 또 직접 이제 멀리 이국만리에 생활하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더없이 반갑고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고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네, 그거 아나운서로서 저같이 이제 아마추어,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잘할 수 있는 팁, 좋은 팁 하나 해주세요. 그뭐 어떻게 하면 이런 인터뷰를 잘할 수 있는, 사진도 게? 마찬가지고 방송도 그러고 솔직한 방송을 하는 것이 솔직한 방송을 하는 것이 공감하는 것의 길이고 서로 소통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앞으로도 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계속해서 저는 그래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박수 치죠? 제가 그냥 아직 저를 생각해 주시는 구독자님이라고 해서 인터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정인조님이 캠핑카를 요번에 새로 뽑아왔어요. 그저께 부산에서. 그래서 캠핑카 소개하는 겸사 해갖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있다가 새로 아주 따끈따끈한 새 캠핑카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처음으로 차에서 1박을 했습니다. 정말 바로 코앞이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캠핑카에서 잠을 잤더니 정말 포근한 그런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집이 조기 아파트, 조기인데 여기서 첫날 밤을 캠핑카 새로 뽑고 주무셨어요. 캠핑카에서 첫날 밤 편안하게 잘 주무셨어요. 앞으로 이제 자주 이제 차에서 잘 생각해요. 캠핑카를 뽑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 곽도영님처럼
저도 좀 자연인이 되고 싶고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예. 저희가 어제 저녁에 왔는데 지금 정영준님 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건 제가 하시는데.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밤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지금 가게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예, 어제 가서 이제 빵도 많이 먹고 얻어먹고 그랬는데 아니 그 파리바게트 예. 말씀하시기를 365일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캠핑카를 뽑으시면은 언제 그걸 타고 캠핑카를 캠핑을 다니세요? 같은 식구들에게 정우분들이나 같은 이제 일하시는 분에게 좀 맡겨두고 네. 뭐 1박이든 2박이든 이렇게 짬을 좀 낼 생각이에요.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일을 엄청 많이 하세요. 이것저것 또 여기 시 뭐 여기 강투도 많이 쓰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예. 너무 바쁘신데 그렇게 또 그런 가운데 예. 또 캠프도 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에요. 일단은 예. 일 좀 줄이시고 예. 캠핑 많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인생을 즐기셨으면 예, 좋겠어요. 예, 예. 가로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에 걱정됩니다. 예. 캠핑카는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캠핑카는 저 부산에 있는 모 업체에서 구입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에서 지금 캠핑카를 만드는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 전국에 한 30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캠핑카인데 이번엔 좀 큰 캠핑카를 제가 구입해서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좀 더 뭔가 공간도 넓고 또 차도 약간 좀 좋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어요. 했는데 돈은 뭐 많이 들고 요즘 또 특히 이제 한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차를 뽑는데 제 차는 이미 출고되어 있는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네. 전시 차량이에요. 할인을 많이 받으셨나요? 할인을 조금 받았어요. 받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좀 만족합니다. 처음 어저께 이제 잠을 자고 했는데 한번 좀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보여주세요. 예, 예. 한 몇 마디 더 하고요. 네. 여기 고향은 어디세요? 여기서요? 저는 부산 도박입니다. 부산 사나이예요. 부산 갈매기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요? 예, 태어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울산에 정착하시고 울산에서 이제 정착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부산하고 울산하고 가까우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부모님도 부산에 계시고 또 부모 형제들도 다 부산에 네.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울산에서 여기 무슨 동이요? 이게 북구 강동이에요. 강동 산하동이라고. 강동 산하동에서 예. 파리바게트를 운영합니다. 여기 주위에 사시는 분들 예. 파리바게트에서 예. 빵 많이 사드세요. 동네, 아니 빵 너무 맛있었어요. 예. 이 동네가 이제 신도시고 블루마시티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 파리바게트를 다시 또 그전부터 했어요. 그전부터 이제 하다가 지금도 하고 있고 저는 하시면서 예 하면서 저녁에 가서 이제 청소와 해주고 저는 이제 가게 청소는 물론이고 동네 청소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요. 그 앞에 뭐 하루도 빠짐없이 길거리도 다 예. 밤에 10시에 되면 이제 나와서 또 청소하신다고 하셔갖고 어제 하시는 것도 보고 예. 예. 굉장히 성실한 모습 저 봐왔고요. 너무 좋고요. 아, 다 떠나서 저 너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영상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래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멀리 있었지만 얼굴은 못 뵀지만 진짜 친형 같은 그런 예.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거기다 단양까지 그 멀리 단양까지 와주셔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예. 기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다시피 저도 많이 좋아하고 또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부산에 오고 예. 바로 또 울산을 왔는데 예.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갖고 또 한 10명 이상씩 막 모이고 막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예. 다들 너무 저기 아낌없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캠핑카 이제 구경하러 갈게요. 예예. 예. 그럼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도 뭐. 자 갑니다. 캠핑카 야, 쪽으로 갑니다. 구역이, 보여주세요. 구역이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고. 아유, 괜히 구역이 아니구나. 자 여기에 다 같은 우리 구독자님들 캠핑카. 이게 새로 그저께 부산에서 딱 갖고 오신 거예요. 와 너무 멋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죠?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유도 마스터 차량은 그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벤 타입의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합, 이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차가 13인승, 15인승이 있는데, 제 차는 15인승을
이 구조 변경을 했던 차예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잠을 잤고 지금도 차가 뭐 대체적으로 깨끗한 편이에요. 아직 새 차니까 앞으로도 이 차를 몰고 제가 좀 가고 싶은 곳으로 정말 가고 싶고요. 요즘 보면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이 캠퍼들은 이동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동하는 자연인. 예. 제가 여기 한국 들어와서 자연인이 되고 싶었는데 아, 예. 이동하는 자연인. 아, 그게 그렇죠. 딱 좋겠네요. 예. 한 곳에 딱 머무르는 것보다. 머물러 있지 않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고. 퍼펙트. 예. 그래서 그, 많은 리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아침에 예. 일어나자마자 예. 또 그 세 건데도 또 물걸레를 또 다 닦으시고 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자, 위에 롱바디. 롱바디. 예. 예. 굉장히 요거 요 두 앞에 있는 두 차는 똑같은 예, 벤 스타일이죠. 예, 똑같은 벤 건데 스타일. 이건 숏 바디, 예. 이거는 롱 바디. 예. 색깔도 운전석 그래서 여기? 예, 이게 운전석. 예, 아직 뭐 완전 새 차예요. 새 차입니다. 예. 아직 먼지 안 나왔어요. 예. 어 여기가 되게 좋아요. 예. 이렇게 딱 붙어 있어 갖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운전석에서 뭐 예. 노트라든지 여러 가지 수납하게 오지고 되죠. 예. 그래서 그리고 문은 이게 이제. 이거는 일반 캐러반 도어. 네, 네. RV 도어로 네. 새로 보통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인데 요거 슬라이딩 도어를 빼고 예. 네. 어 이거 저 이걸 뭐라 그러죠? 전자락. 예. 네. 요것도 포텐식이죠. 요 문만 해도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예. 네. 잠금장치도 있고. 잠금장치. 어, 그럼 이제 안쪽으로 잘... 보시겠어요? 네. 그다음 어닝 있고 이거 어닝 네. 이게 한 4m 쯤 될 거예요. 예, 네. 그래요. 일단 제가 먼저 들어갈까요? 네이버 고세카. 와 바닥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네. 요트 스타일로. 요트 스타일이고 이게 냉 바람 일단 되고요. 제가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네. 환해요. 예. 여기 화이트 컬러로 하얘갖고 너무 좋아요. 깨끗합니다. 화장실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수납공간 컵보드가 이렇게 제가 열어봐도 될까요? 예, 열어봐도 괜찮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어, 이렇게 딱 락 청취가 돼있죠. 예,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 네, 어제 갖고 와갖고 예. 예. 딱 잠기고 다 비었겠고요. 지금 에어컨 나오나? 에어컨, 아, 예, 예. 벽걸이 아. 에어컨. 아, 아 이게? 예. 아, 이거 벽걸이 에어컨. 예. 실외기는 밑에 바닥에 있고요. 네. 어, 시원한 바람이 쫙 들어오네요. 예. 여기 모기장도 있는 건가요? 예, 모기장, 암막 커튼. 어, 요거, 요렇게 해서, 어, 요게 암막 커튼이고, 네. 어, 되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굉장히 부드럽고, 여기가 이제, 와, 바다가 그냥 보입니다. 와, 전망 봐요. 여기서 딱, 어제 주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쫙 열고 바다 보시고, 야, 아, 모기장. 야, 저 모기 트라우마 있는데, 이거 딱, 이거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도 스피커? 예. 스피커도 좋은 JBL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올리면 어, 여기 올려놓고 예. 뭐 핸드폰 같은 거 예. 넣을 수도 있고 책도 볼 수 책도 있고. 보면서 바깥의 경치 보면서 책도 이게 한 권 제가 빌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자동 이거는 이제 저 예. 도서관에서 준비가 필요한데 예. 제가 이 책을 내려고 했었어요. 아, 만들려고 예. 했었어요. 좋죠. 좋습니다. 좋아요. 깨끗하고 도메틱 네. 아, 그 맥스팬 맥스팬 예. 맥스팬이요? 네. 그 화장실도 좋죠. 있는데 네. 아, 보시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네. 아주 오. 사용을 안 한 딱 완전 샘핑입니다. 샘핑 네, 유리도 딱 있고 화장실 볼 때 여기 앉아서 예. 여기 딱 열고 이렇게 한 번도 안 쓴 거 이렇게 하고 여기 앉아서 샤워도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예, 있고 예. 그리고 창문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창문도 예.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게요. 어, 화장실이 이렇게 아주 큰 예. 창문이 달려있네요. 네. 그 SOG라는 그 기능이 있어서 화장실의 그 변기 냄새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이제 컨트롤 예 컨트롤 박스 박스고 이쪽은 이제 워크스루는 안 되지만 어, 공기 환기가 되고 이게 호불호가 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예. 공간 활용을 최대한, 예, 최대한 위해서 하기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리고 있고. 이제 네. 운전석에 열기나 냉기가 아주 많은데 네. 그걸 이제 차단시킬 수 있는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죠. 아예 고정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인덕션으로 인덕션. 돼 있고, 그다음에 인덕션 쓰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예, 전기 필요하니까 이 차는 960암페어 정도가 내장돼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예, 있고. 솔러 패널도 예, 예, 돼 있고. 그럼 솔라도 위에 천장이 있고요. 그리고 한전 충전기도 되고, 또 주행 충전도 되고. 아, 예. 전기는 마음껏 쓰실 예, 수 있겠네요. 있고 이게 이제 싱크볼. 네. 또 냉장고가 이 차는 특별하게 두 개가 있어요. 예, 오른쪽에 하나 있고요. 그럼 이쪽 방향에도 하나. 예. 도메틱 냉장고. 도메틱이고. 예. 아무것도 아. 없습니다. 아직 새 차기 때문에. 예, 예. 완전 이거 뜯지도 않은 새 차. 예, 아, 새 겁니다. 있으니까. 예. 이쪽에도 하나 또 냉장고가 있어요. 아, 요게 냉장고인가요? 예. 이렇게. 아, 이거 예. 냉동으로 칸으로. 예, 냉동도 되고 냉장도 되고. 어, 근데 예. 이렇게 이런 예. 걸로도 있어요. 무슨 저기 세이프 박스 같아요, 저금통. 예. 저건 뭐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요거 내리면 또 침 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 옷장이 있어요. 옷장. 네. 옷장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긴 옷도 이렇게 예, 예. 할 수 있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이 테이블도 이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좌우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청수, 오수, 자동 배출도 됩니다. 예. 수동도 되지만 자동으로도 되고. 두 번째 테이블이고 유압식이라 이렇게 나중에 네. 이제 좀 더 낮춰서 네, 같이 이제 침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인원이 같이 예. 침 잘 수 있겠네요. 이 차는 3인 탑승에 4인 주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식탁을 올려 놓은 상태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네. 아, 그런 전자레인지 네. 아직 새 차라서 뭐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고기장. 완벽해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차기 예. 때문에 이거는 이제 쓰레기통도 있고요. 네. 뒤쪽 보시겠어요? 네. 저 발판도 나오고. 네, 발판도 나오고. 자동으로 나오고. 네. 예. 어우, 불까지 들어오고. 자동으로 이렇게. 네. 예. 딱 밀봉됐네. 예. 어, 여기 이제 수납 밑에, 공간이에요. 침대 밑에 수납 공간. 네. 여기에 이제 이불이 있네요. 이불하고 뭐 다 있죠.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즘 나오는 탄소 매트라고 네. 아주 이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제가 사용되어 있고. 아, 깔끔하게 잘 네. 만든 것 같아요. 아, 이게 워닝 저 네.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닫고 또 다. 여기도 카메라가 있고 두 대 있고 상시 카메라. 네. 그리고 이제 뒤로 빼갈 때, 그 다음에 이쪽은 카세트 변기. 아, 예. 그럼 SOG 키가 닫혔는데 키 가지고 온 거야? 보여주면 사람들이 화장실 어떻게 쓰는지. 하기 전에 한번 실험해볼게요. 실험 잠시. 네. 자, 이렇게 열고 네. 이 두 개를 동시에 눌려서. 네.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요거 네, 빼갖고 이제 화장실 들고 와서 네. 네, 변기통에 딱 버리고 네. 네. 이 제법 네, 길어요 이렇게 이제 예. 네. 한번 가보세요. 네.
힘들 때는 네, 그래서 여성분들도 네. 무겁지 않게 힘들이지 않게 네, 들고 가서 끌고 가서 네. 덤핑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오물을 배우는 네. 이게 물이에요. 그렇죠. 예, 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에서 이제 볼일 볼 때는 자동으로 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몇 번 쓸 수 있는지 들어보셨어요? 몇 번 내리는지? 이러면 이제 괜찮고, 이게 SOG라고 예. 이 기능은 이제 이 가습 변기의 냄새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기능이에요. 네, 예. 자. 색깔 마음에 들어요. 아, 좋아요. 예, 은색이고. 예. 아, 세차니까. 와, 앞에 그릴이 굉장히 커요. 예. 예. 마음에 드시는 거죠? 아, 만족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예. 캠프 생활을 할 생각이에요. 예, 많이 돌아다니면서 즐기시면서 이렇게 예. 사시기 바라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해 주시고 차 보여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만나봐서 너무 예.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방향이 저 우리 정현전님이 울산 여기 교회 이렇게 관광시켜주고 있어요. 아, 보너스가 아주 많습니다. 와, 이거 완전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아, 부채 칼국수. 부채 칼국수. 들고 있을까요? 뭐라고요? 김호중 가수 김호중이라고? 김호중. 김호중. 네, 김호중 그 CD가 있어요. 네, 이걸로 이제 제가 한 박스를 받았는데 우리 3차 모임 하는 예, 기념으로 주라고 해서 아,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 CD 한 세트씩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얼굴 없어? 김호. 자, 이제 두 개. 저는 왜 두 개예요? 형님 거랑 같이. 아이고 우리 형님. 예. 감사합니다. 언니 내일 정리하는데 하나 드릴까요? 또? 오케이.